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미얀마의 20, 30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셜미디어는 군부의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강한 인물들은 지명수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위를 선동한다는 이유입니다. 4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허니 누에이 우. SNS에는 시위 사진과 군부 비판 글이 빼곡합니다. 그녀가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델 활동을 하던 22살의 허니 누에이 우. 군부 쿠데타 직후 시위에 합류했고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끼칠까봐 한 달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게릴라 시위와 SNS 활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군경의 무자비한 사격에 어린아이까지 1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시위대에 함께 섰던 이들도 군부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직후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거리 시위를 이끈 32살 청년 타이자산. 그가 당긴 시민 저항의 불씨는 미얀마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공개 수배를 당해 도피 생활을 해온 상황. 여러 사람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봉사를 하던 전도 유망했던 청년 타이자산. 그를 비롯한 미얀마의 20, 30대들이 편하고 안정된 삶을 내던져가며 민주화 운동에 매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就看啥来，我奶奶开播喏，伊得人啥罗哈，都弄了木罗 ，ICD 那边伢罗，哎呀，都罗家阿妈开台，我都话别么多钱罗，不喏。석유, 천연가스, 루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1960년만 해도 아시아 부국에 속했던 미얀마는 군사정권 기간 동안 최빈국이 됐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시장을 개방하며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나이가이야루에마스와어떻게무리장저희가쿠루묘가봐생애도나이가쿠비드윈시티니쿠네서피드니나이가쿠피다에쿠루피니데생애멋딘무리비드윈시티의아체간아장인디바레소라저희가따투차지메소인저희가루에마스와어떻게나이가이스니디도벼진네현재미얀마에는군부에대한저항으로시민불복종운동이한창입니다의료진과공무원은행원등이파업을지속하면서군부에적지않은타격을주고있습니다이를촉구한것도타이자산입니다군부는타이자산에게포상금을걸었습니다우리돈약800만원미얀마월평균임금의약56배에달하는금액입니다저는판단판단도안했네당장자안했네나송어떤안내를시대요나를이틀저는소송뒤바생산타비다피대로저는어떨까로저는밤마대세부자면시바두이도도왜피세다이피네농막아피네농노아이쪽비아리다냐다비로왜피세이아나신독샹산진이독샹무리아나땡무산진이독샹무리옛단도와마두이도와마나우석도와마오